정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희 형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복이라는 프로에서 원희 형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요. 무대가 끝난 뒤에 저는 원희 형의 품에 안겼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푹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네, 굉장히 푹신했던 네, 기억이 있는데 원희 형님께서 더원 씨께서 네, 저희 부활 콘서트에 최근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랑하라는 그 노래에다가 저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네, 옆에서 되게 막 네, 좋았었는데 오늘 이 생각이 나는 노래를 원래는 좀 형 이름을 넣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 멘트 없이 딱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짧게 한번 해볼까요? 그때 포근하게 안겼던 그때를 상상하며 더워 생각이 나 너무 힘들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어. 네, 네, 이렇게 하고 할 때 되게 낯간지럽네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너무 올라오기 전에 원희 형이 딱 게스트 오면서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저한테 딱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동아 너는 이제부터 나의 패밀리라고. 네, 이래서 저도 원희 형님을 앞으로 패밀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랬던 곡을 열심히 했었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굉장히 너무 기분도 좋고 무대도 너무 분위기도 좋고 다들 표정도 너무 좋은 하루였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무대 위에서 다 같이 뛰어!를 외쳤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아무도 안 뛰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이유를 나중에 그 신동엽 선배님 멘트도 알았었는데 제가 먼저 일으켜 세운 다음에 뛰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뛰어를 외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곡이 이제 그때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곡인데 오늘 그 상처를 오늘 좀 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요? 그럼 제가 따로 일으켜 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뛰어로 외치면 거짓말처럼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